This preemptive strike against their nuclear program, not that I have any evidence that's about to happen, that's for sure.자, 이번 순서부터는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이 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이 말이 많고 설도 무성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트위터로 해고 통보한 지 열흘 만에 허버트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해임됐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곁에는 그야말로 초강경 매파들로만 꽉 채워지게 됐습니다. 자, 이현종 의원님. 네. 그러니까 역시나 대북 강경파 대표적인 인물인 존 볼튼 전 유엔 대사 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결국엔 임명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저도 아침에 이 트럼프 트위터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자, 맥메스터 그동안 수고했어요. 오늘 그러니까요. 볼튼이 뭐 역할 할 것입니다. 이제 인사를 사실 또 트위터로 날렸는데요. 네. 존 볼튼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예일대학교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 출신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레이건 정부와 부시 정부에서 이제 군축 차관이라든지 이런 조건 이제 유엔 대사라든지 했었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미국 기업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데 네. 굉장히 대북 그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입장들, 즉 힘에 의한 외교. 그래서 이제 슈퍼혹이라는 그런 이제 별명까지 붙었거든요. 그렇죠. 아주 초강경파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제 그동안 항상 이제 그 TV 해설자로 나와서 미국의 그 북한 정책에 대해서 이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죠. 대표적인 인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볼튼이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 그래서 사실은 부시 정부에서도 존 볼튼이 워낙 강경파이기 때문에 중도에 탈락을 시켰습니다. 아하.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의 가장 어떤 강경 쪽에 속한 인물인데 이번에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발탁을 했고 네. 실제로 이미 그전에 이미 수차례 걸쳐서 백악관을 불러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렇죠. 언질을 했고 또 많은 기자들이 눈치를 챘었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맥메스터가 사실은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아마 볼튼 같은 경우에는 특히 트럼프와 상당히 호흡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떠난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본인이 이 경질될 것을 언제쯤 눈치를 챘을까요? 미국 내 주요 언론 보도 이후에 기자들 질문 나왔습니다. 그런데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General McMaster, you got a moment? General McMaster, got a moment? Come on up! 자, 그러니까 맥메스터 좀 예감을 한 것 같아요. 기자들이 질문에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러니까 대답을 아니라고 안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근거를 이거 나는 여기 남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벌써 그 틸러슨 그 국무장관이 교체될 때부터 네. 벌써 맥메스터도 교체될 거다. 아, 틸러슨 국무장관 교체 때 자기도 이미 예측을 했을 것이다. 네, 그 정도부터 벌써 언론에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맥메스터 같은 이런 그 군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강경하고 군사작전을 좋아할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물론 피차 어차피 한번 군사작전을 해야 된다 생각하면 정말 잘할 겁니다. 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해본 사람들은 피를 보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하. 그래서 상당히 그 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강경한 그런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항상 이게 브레이크 역할을 해왔죠. 네. 그런데 볼튼은 뭐 피를 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로는 굉장히 강한 얘기를 했는데 아하. 실제로 앞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 또 대북한 정책을 과연 어떻게 끌고 나갈지 굉장히 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맥메스터의 빈자리를 채운 이 존 볼튼 신임 국가안보보좌관 초강경파로 알려져 있는데 이 내정되고 나서 소회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Job, do you want to shake things up a bit? One is to make sure that the president is presented with all of the options and the pluses and minuses of each of them so that he can make a fully informed decision. And number two, that once the president makes a decision,
the cabinet departments and other bureaucracies should implement the decision. And there, I think the National Security Advisor's role is to make sure that the president's decision is carried out. Well, I think the issues that confront us on proliferation and terrorism, these are issues I've dealt with before. The president obviously has them at the top of his priority list, and so that's what we'll be working on among many others. 자, 이제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대사가 자, 내정이 되면서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내정이 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그야말로 강경파 삼각 체제를 이루게 됐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라인 슈퍼 매파 3인방이 모였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뭐 당연히 강경파의 목소리가 세질 수밖에 없어요. 북한에 대한 압박도 강력해지는 건 당연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 긍정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네. 앞으로 이제 그 김정은 이 북한 이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 강경파 측근들을 이 배치를 함으로써 나는 굉장히 쉽게 양보하지 않는다. 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말리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협상력을 좀 높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서 네. 협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아하. 강경파 참모들을 이 측근으로 좀 전진 배치시켰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지금 주변에 있는 폼페이오, 그다음 니키 헤일리, 그다음에 지금 오늘 임명된 존 볼턴까지 포함하면 이 세 명의 특징이 보면 트럼프에게 노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스맨들이죠. 그렇죠. 트럼프에 대해서 모두 예스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동안 노를 했던 사람들 하나 둘씩 다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기의 뜻에 맞는 자기의 어떤 취향에 맞는 이제 참모들을 주변에 놓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트럼프가 이제 직접 하겠다 모든 것들을 이제 결정하겠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이제 그냥 그동안에 애들 국무부라든지 외교 라인에서 해왔던 절차와 형식을 갖춘 외교 네. 이거보다는 정말 트럼프식의 협상 네. 정말 극단적으로 끝까지 몰아서 뭔가 얻어내는 지금 최근에 뭐 통상 압력이나 이런 걸 보면 다들 그렇게 뭐 기존의 문법들을 완전히 지금 뒤집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형식의 협상들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아막사님. 그렇다면 이렇게 초강경 매파 3인방이 백악관 안보 라인을 메꿨습니다. 김정은 지금 굉장히 입장이 난처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김정은 입장에서 이로운 점도 있을까요? 글쎄, 별로 이로운 점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초강경파, 그야말로 슈퍼 매파들이 지금 포진하다 보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상당히 그 더 불안해서 더 뭔가 양보를 크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 존 볼턴은 뭐 아직 취임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회담장에서 벌떡 일어서서 나갈 수도 있다. 그렇죠. 이야말로 정말 압박 중에 압박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더 큰 양보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대단히 밤잠을 이루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좀 어린애처럼 좀 예측하기 힘들게 이렇게 행동하는 걸 맥메스터 안보 보좌관하고 네. ATS 국방장관 그리고 틸러슨 국무장관이 통제를 해봤는데 네. 이제 두 사람이 사라지고 매티스 혼자 남았네요. 매티스 혼자 남았습니다. 아. 아마도 이제 매티스 국방장관하고 현재 그 매파 세 사람하고 네. 상당한 그 힘겨루기가 벌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돌발적인 결정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매티스 장관 하나밖에 남지 않았고 나머지 셋은 트럼프 대통령과 생각과 가치관을 모두 같이 하고 있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라고 하지 않고 무조건 예스라고 하는 세 사람. 이 세 사람, 과거에는 어떤 입장들을 밝혀왔었는지 저희가 그 말들을 모아봤습니다. While these negotiations are going on, there will be no concessions made. The activity of this administration to disrupt the North Korean economy, to put pressure on North Korea. I think they are worried about a U.S. preemptive strike against their nuclear program. Not that I have any evidence that's about to happen, that's for sure. I think it shows actually they're nervous, and that what they really want to do is back us off. After 25 years of failed bipartisan attempts to bribe the North Koreans into ending their nuclear pursuit, we realized that we have to stop the revenue streams that support it. 자, 이렇게 초강경 매파 3인방이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의 안보 라인을 메꾸면서 바로 이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북미 대화를 앞두고 북미 협상을 앞두고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만약에 협상, 즉 대화가 여의치 않을 경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극단적인
즉 군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그 군사 조치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로 지금 둘러싸이게 됐습니다. 당연히 위험성이 높아진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정은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좁아졌고 그야말로 도 아니면 뭐 이번에 우리가 협상을 이뤄내지 못하면 북한은 공격받는다. 네. 미리타리 옵션밖에 대안이 없다. 이 두 가지 길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자꾸 저 개각을 저 막 인사이동을 하는 것은 결국 강력한 그 슈퍼 매파들을 포진시켜서 네. 김정은에게 압박을 가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식 벼랑 끝 전술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벼랑 끝에 세워놓고 네. 그 비핵화를 그 실행하는 네. 약속을 하지 않으면 미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힘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참모들로서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협상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큰 양보를 받아내겠다라는 어떤 협상의 의지가 네. 이런 이 매파 삼각체제에 좀 담겨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 의지를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진짜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북한에 대한 압박이 더 현실적으로 먹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만약에 이제 5월 달에 미국 간간에 이제 정상회담이 벌어져서 그게 결렬된다 하더라도 네. 바로 이 매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네. 군사행동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직까지도 또 북한에 대한 수단이 남아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죠? 중국이 북한에 연간 50만 톤 지르고 있는 원유 공급을 중단한다면 네. 전쟁 할 필요도 없이 북한 체제가 무너질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중국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렇죠. 거고 미국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제 저런 매파들을 앞세워가지고 네. 엄청난 그 강력한 발언을 하면서 만약에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게 되면 중국이 그러면 선택해야 될 겁니다. 전쟁을 그 감수할 거냐 아니면 원유 공급 중단할 거냐 아마도 그렇게 가면은 중국이 원유 공급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지금 대화가 결렬됐을 경우 곧장 군사 조치를 취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 또 다른 또 카드가 있다면 완충작용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백악관의 교체 흐름 속에서 어제 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작심 발언을 남기고 쓸쓸히 떠났습니다. In closing, I'd like to ask that each of you undertake to ensure one act of kindness each day towards another person. This can be a very mean-spirited town, but you don't have to choose to participate in that. Each of us get to choose the person we want to be and the way we want to be treated and the way we will treat others. 굉장히 품위 있는 표현을 써서 비판을 했지만 쓴소리를 남긴 것이죠. 그러니까 워싱턴이 비열한 곳이, 비열한 도시가 될 것 같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백악관에 들어갔던, 촉에 들어갔던 한 지금 인사들 중에서 거의 한 10명 이상이 지금 저렇게 소리 소문 없이 이제 다 내쳤습니다. 그렇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지 뭐 2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사실 참모들이나 지금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저런 방식으로, 즉 트위터 방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인사가 중요한 인사가 있는데 네. 그걸 본인한테 직접 연락하기도 전에 저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트위터로 다 날려버리고 안녕 그래버리면 네.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욕스럽거든요. 더군다나 서운하죠. 국무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국무장관이 정말 세계 지금 외교를 하고 와 있는데 특히 틸러슨이 아프리카 갔을 때 배탈이 났대요. 그래서 그 화장실에서 이제 앉아 있는데 바로 그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연락을 하셨어요? 네. 그러다 화장실에 있다가 너무 그때 열이 받아서 네. 이제 그 막 떨면서 전화를 받았다는 것인데 아하. 이제 그러다 보니까 틸러슨 입장에서는 이 사실 본인이 이제 엑슨 모빌 그 CEO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본인이 사회적 명성도 있고 한데 재산도 3천억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이제 목소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이 워싱턴은 비열한 곳이다. 아하. 그러니까 뭐 워싱턴이라고 했지만 본인이 인사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비열한 대접을 받았다. 네. 그리고 이제 친절하게 대해주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누군가는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지 않더라. 아하. 비열하게 대하더라. 아하. 이걸 뭐 우회적으로 표현했는데 결국은 인사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네.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주한미군이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서 한국 내에 머물고 있는 미국 민간인들을 해외로 대피시키는 비전투원 후송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자, 구정차장,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미군
철수 훈련은 종종 있었어요. 대대적인 규모가 아니었고 일부 소규모였긴 했는데 자 이번 미국 본토까지 후송하는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훈련이지만 이 실전 같이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건데요. 네. 이 다음 달 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되는 이 포커스드 패시지 훈련이라는 것인데요. 네. 이 한국에 살고 있는 이 미국 민간인들을 네. 이 해외 실제 미국 본토까지 후송하는 훈련을 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아니 지금 한국에 있는 미국 민간인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2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아하. 이번에 이제 미국 본토까지 후송되는 인원은 한 100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네. 이 100명의 경우는 이제 자원, 내가 그 훈련에 참여하겠다라고 네. 신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 미국까지 후송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성조지에서 이 보도를 하고 나니까 주한미군 측에서 네. 일단 이 훈련하는 건 맞지만 네. 미국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하고 또 지금 이제 입장을 내놨어요. 네. 원래는 이 훈련을 할 때 주로 일본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일본이 이제 후방 쪽이니까 한국에 전쟁이 나면 이제 일본 쪽으로 많은 이제 일민간인들이 가는데 특히 이번에 초점하는 건 이제 미국 쪽으로 간다라고 해서 이제 관심을 받았는데 일단 네. 미군 쪽에서는 일단은 현재로서는 미국 쪽 가는 건 아니다라고 일단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훈련이 예년 수준이다라고 하고 있고 또 이 훈련이 처음 하는 건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주기적인 훈련이긴 한데 그 규모 그리고 철수 강도가 좀 높아진 것 같다라는 보도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미국 본토로 철수를 실제로 할지 안 할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은 본토로 철수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훈련한 것이기 때문에 네. 작년이나 재작년 훈련과는 굉장히 의미가 좀 다릅니다. 실제로 또 한 번도 돌아가는 분위기가 작년 재작년과는 아직 다른 상황이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상 보면은 작년 재작년 때는 일본 그 동경 근처에 있는 요코다 기지 네. 일단은 미국인들을 철수시킨 다음에 거기서 대량으로 미국 본토로 다시 철수하는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바로 평택에서 미국 본토로 철수시키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미군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초강경 매파들이 백악관 안보 라인을 채우게 되고 대화가 어긋날 시에는 어떤 결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미국 민간인 철수 훈련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만약의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한 달여 남은 이제 5월달 북미회담이 성공되면 또 안 하고 그러나 이제 훈련을 해두어야만 이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 왔을 때 생명을 보존한다. 그런 뜻에서 아마 미국 본토가 이제 일본으로 탈출하는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뭐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민간인 철수 훈련을 두고요. 미국 네. 내에서 이 한반도 전문가가 또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어요. 다 아시죠? 빅터 차 교수가 이 무의미하다. 네. 미국인들 철수하는 훈련 무의미하다. 그냥 남아 있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에서 탈출을 시켜야 되는 그 미국 민간인이 20만 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20만 명을 뭐 아무리 빠른 시일 내에 후송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네. 또 한 곳에 모여야 되는데 오히려 모이게 되면 거기를 더 이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 대규모 민간인을 한반도에서 탈출시키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이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편이 낫다. 이런 훈련은 좀 무의미하다. 이런 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20만 3만 명을 부산 쪽으로 이제 뽑아야 되거든요. 네. 그럼 방법은 일단은 가장 좋은 게 열차밖에 없습니다. PTX 타고. 예, 열차로 뽑아야 되는데 그건 한국 정부가 돕지 않으면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네. 또 우리 국민 입장에서도 우리 요인들을 갖다가 전시에 부산 쪽으로 많이 뽑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병력도 우리 저 인사들도 뽑는다는 게 대피시켜야 되는데 네. 지금 뭐 미국 사람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차라리 뭐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할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뭐 이건 가정이지만 미국인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후방으로 가는 것 같으면 네. 그걸 알게 된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허. 어떻게 보면 뭐 서로 이렇게 피난 가겠다고 오히려 더 아비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을 막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 그렇죠. 만약에 그런 이런 그 유사시가 됐다 하더라도 후송을 시키는 것보다는 빨리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런 입장을 빅터 차 교수가 좀 밝힌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요.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이 오늘 이 서해 수호의 날을 맞이해서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오늘 기념식을 하는 모습인데요. 뒤에 빨간 원 안에 브룩스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현
이런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해 수호에 나는 제2연평해전,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천안함 폭침 사건이라든지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해 수호의 날을 이제 거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네. 이낙연 총리가 이제 직접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브룩스 미군 사령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브룩스 미군 사령관은 이전에도 사실 이 북한의 공격, 즉 김영철이 저번에 내려왔을 때 네. 경찰총국에서 자행한 이제 천안함 폭격에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이제 비난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차원을 볼 때는 이런 북한의 도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한 미군이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대처하고 대응하겠다. 아마 그런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 오늘 직접 참석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서해 수호 날이 그동안 우리 정부가 너무 홀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여러 비난도 있고 오늘 야당 같은 경우는 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냐. 물론 외국에 나가 계십니다만 네.